미안해. 어? 그 김. 아 이거 사람들이 웃기 신기하게 보겠다. 왜? 이 사람들 다 김만. 그니까. 잔뜩 샀네. 라운지? 어디? 라운지 있지 않나? 아니야, 밥이 어디인가 있을걸? 푸드. 어디? 아 거기 있어? 푸드 갑시다. 오케이. 나는 1년 만에 가고 지원이는? 5년 만에. 5년 만에 일본 가. 되게 오랜만에 일본 가게 됐는데. 와 일본. 타코베이 정도? 네? 타코베이 정도 먹으면. 그렇지. 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소리가 시끄럽네요. 네, 오늘 인천 공항에 왔고 오늘은 일본 갑니다. 네, 도쿄에 1년 만에 네, 갈 거고요. 네, 오늘 친구랑 네,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옛날 공항 갈 때마다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하고 밥 먹는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여유롭게 와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먹는 거를 그냥 그거냐 할까 합니다. 일본은 1-7일 정도 가게 되었고요. 뭘 할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보러 갈 곳은 내일 쓰레기를 보러 가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나올 거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사람 인증. 삼네치키. 일본 가는데 돈가스를 먹다니. 내일 돈가스 먹을 건데. 이상해 이거. 별로 맛없어 보여.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노란색 귀신이야 이거는. 이거 노란색. 이거 노란색. 이것도 노란색. 이것도 골드, 노란색. 골드. 이것도 골드. 심한데. 아 근데 이게 노란색이 아니야. 여권.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여권이 노란색이면 참 좋은데. 저는 나이소 신발. 나이소 괜찮지? 괜찮지 않아? 솔직히 보트가 매다. 그치. 그래서 난 샀어.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설레는 제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아시아나? 아시아나? 다리 이거 맞지?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자세 잘. 자세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자세 좋게 하잖아? 응.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아하네요. 좋아. 좋아? 뭐가 좋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고요. 이전 쉬고. 이게 브레이크?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 와 브레이크. 브레이크. 안전하지? 안전해. 하다가 어? 오히려 걷는 사람이 부딪힐 것 같은. 그치. 첫 번째 목적지는 친구가 삿포리.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용실 갑니다. 오마카세로 갈 거지? 소카. 소카 뭐? 단신대 건강을 곁에. 근데 곁에라는 표현을 보통 이런 사람한테 쓰니까. 아 한국에서는 건강을 곁에라는 말을 안 써. 곁에는 보통 너의 곁에, 나의 곁에. 당신의 곁에. 당신의 곁에.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거에 쓰는데. 이상하네. 귀여우니까 안 하네. 일본은 소바를 그냥 일반적으로도 쓰잖아요. 그치. 물건에도. 그치. 뭐 이거 마크 소바니 이렇게. 가방 소바니 오이타리. 괜찮네. 건강 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디에서 띄워야 될까? 당신의 띄고 건강 띄고 곁에. 아, 몇 개? 5급. 5급. 아, 6급이야 나는. 아, 이 정도면 5급이야. 이 정도면 5급이야. 아직 멀었어. 하늘이 진짜 예쁜데
진심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마 한 시간 정도 뭔가 각도를 할 테니까 좀 커피 한 잔 할까 봐요. 통역하니까 약간 일본 온 느낌이 나네요. 네, 한국인 친구랑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이 저의 한국어를 도와줬기 때문에 약간 친구들이 한국 일본에 왔을 때 제가 도와주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한국어 못하지 오늘? 잘 안 되는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퀘어 쉐이프 대 디버. 오, 잘 됐네. 괜찮은데 진짜? 이? 어. 나의 옷스매는 맛은 없지만 저 경험상 이거. 가루빛 소다. 살짝 모스바가노 아지? 한번 먹어봐. 아이. 그래요? 어때? 어? 가루크 나이. 나쁘지 않아? 응. 아, 이네. 사실 더울 때 먹으면 다 맛있어. 아, 그래? 지금 걸어서 신주까지 가서 아브라소바 먹으러 갑니다. 아브라소바. 제가 일본에 오면은 첫 번째 먹고 싶었던 음식. 친구가 지원이가 이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걸어서 신주까지 가서 아브라소바 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하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말로 이런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친구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네, 되게 좋습니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오늘 하루 중에 어떠셨나요? 아, 마다 와리마센. 뭐가? 아소비와. 아, 아직 안 끝난다고? 아예. 이사 간 말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첫날은 오하루 토끼 마데 오하라나이. 일본 전날은 이렇게 네, 그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죠? 楽しかった です. 네, 재밌었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쓰레기를 보러 갑니다. 네. 아리나미. 친구가 쓰레기 보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리나미.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 (끝) 일본에서 카페 갈 거면은 역시 서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웃음) 친구가 선물 사줬어요. 뭘 사줬을까요? 귀여워.